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조상 묘지에 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조상 묘 이장이나 묘지를 한 곳에 모으는 방법이나 조상 묘를 봐서 화장하는 비용, 그리고 그 밖에 묘지 이장에 관한 비용과 그 처리 과정일 텐데요. 이러한 묘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초목으로 우거진 산속 깊은 곳에 모셔져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 묘지를 화장해서 봉안당에 봉안하거나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기 쉽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세월이 바뀌고 장묘 문화가 바뀌어서 묘지 관리며 제사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하니 여러 가지 고민이 앞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묘지 이장과 화장 등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비용 등이 궁금하신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할 꿀팁 10가지와 주의사항 몇 가지를 오랫동안 풍수지관으로 묘지 이장 현장을 지휘했던 제가 직접 하나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집안에 우환이들 끓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조상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조상묘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천소와 거리가 너무 멀어 묘지 관리가 힘이 들어서 오늘 다룰 내용은 묘자리 선정, 그리고 이장하는 날짜와 시간, 택일, 그 다음에 개장 허가 신청받기, 화장터 예약하기, 개토제와 묘제, 개장할 때 파묘하는 방법, 화장 절차와 묘지 이장 절차와 비용, 그리고 걸리는 시간 등약 10가지 정도를 자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묘지 선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새 묘지터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명당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배산 임수에 해당이 되며 좋은 용과 혈을 따져서 소위 말하는 명당에 모시기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자동차가 묘지 입구까지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에 모시기를 원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부터인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곳이 명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밭이나 혹은 낮은 야산을 이용해서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묘지터를 잡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유골은 풍수학적 동기 감흥에 따라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후손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새로운 장소로 묘지 이장을 하고자 할 때는 그곳이 도로와 가까운 곳이든 동네 낮은 야산이든 묘를 쓸 곳과 묘지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장소, 불장지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모시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꼭 풍수전문 역술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치는 않습니다만 2, 3년마다 자주 조상의 묘를 움직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상한 말을 듣고 조상 묘가 어떻다네 하면 이장하고 팔복이 될 만하면 이장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느 조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조상의 음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패가망신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장 날짜와 하관 시간 그리고 택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묘지 이장 날짜와 하관 시간은 묘지 선정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장은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를 지내는 것을 이장이라고 하는데요. 하관은 시체나 유골을 묻을 때에 바늘 광중에 내리는 것을 말하고요. 그 내리는 시간을 하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장 날짜는 물론 하관 시간이 좋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묘지 이장 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산소탈을 막고자 하는 분들은 꼭 좋은 길일에 이장 날짜와 하관 시간을 잡아서 묘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손 없는 날에 이장을 하면 좋은 줄로 알고 손 없는 날에 묘지 이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주 잘못 알려진 상식이고요. 그날의 일기도 고려를 해서 장마철이나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더운 계절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화장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날인지 고려를 해서 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토제, 사토제라고도 합니다만 이 부분을 무시하고 묘지 파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토제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묘지 이장 혹은 화장을 위해서 처음 땅을 팔 때에 산신이나 토지신에게 허가를 받고자 예를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개토제와 묘제는 간단히 지내는 것이 좋고요. 대수는 집안 풍습대로 하되 대부분 주가포에 즉 술과 과일, 어포, 식혜 등으로 상을 차려서 개토제를 먼저 지내고 난 이후에 따로 묘제를 지냅니다. 이때 충문을 읽기도 하고요. 절을 할 때에는 산신제는 3배하고 반배를 더하게 되고요. 묘제는 2배하고 반배의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토제에 사용한 제수는 묘제 때에 재활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은 음식들은 산에 두고 하산을 하시면 멧돼지 등이 묘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반드시 수거해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번째는 파묘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묘자리를 파는 일을 파묘라고 하는데요. 파묘를 할 때는 왼쪽부터 사방에 한 삽씩 흙을 파낸 후에 파묘를 시작하면 됩니다. 파묘 작업은 직접 삽 등으로 파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굴착기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파묘할 때에 주의할 것은 간이 보이기 시작하면 장비를 멈추고 호미 등으로 조심스럽게 남아있는 흙을 긁어내면서 유골을 수습해야 하는데요. 이는 유골이 상하거나 유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묘 후 유골을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뼈의 숫자는 남녀 모두 똑같이 20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손과 발에만 106개가 있습니다. 이 뼈들은 일반적으로 10년이나 15년 정도면 육탈이 되어서 상당 부분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대부분의 모든 뼈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토질에 따라서 또는 매장 시 목관을 썼느냐 석관을 썼느냐에 따라서 혹은 천광의 깊이를 얼마나 파고 묻었느냐에 따라서 이 육탈의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뼈의 보존 상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발 아래 부분부터 머리까지 차근차근 수습을 해야 하고요. 수습된 유골은 정제수나 알코올
혹은 깨끗한 천으로 닦아 부개골부터 발까지 순서대로 칠성판 위에 모시게 됩니다. 이것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무시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유골 수습해서 섞어가지고 박스에다 넣어서 화장터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묘지 이장 이해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상황이고요. 발굴은 발가락부터 모실 때는 머리부터 이렇게 모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장 후 유골 수습은 육탈이 안 된 경우에는 별도의 관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또 운구차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묘지 일을 할 때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대략 비용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약 2,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개인 필지 내에 납골단에 모신다면 화장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부의 개인 납골묘가 아닌 국가 또는 재단, 종교단체 등의 법인이라면은 화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화장터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장터 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부터 예약이 됩니다. 즉 대부분 개장 묘지를 파멸을 해서 바로 화장터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화장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화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부분 화장장이 15일 전부터 화장 예약을 받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청주 화장장을 비롯해서 지방의 일부 화장장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 전쯤 미리 예약을 하고 싶다면 이런 곳의 화장장을 알아보시고 예약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장 유골의 화장의 경우에는 묘지가 소재한 관할에서 화장을 하면 2, 4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다른 타 도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면 약 10배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즉 40만원 정도 받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조상 묘를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이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부분 파묘 후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화장장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예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바로 사망한 시신부터 먼저 화장을 하고 개장한 유골은 오후 1시나 혹은 3시 뒤 예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묘지터를 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묘지를 파묘해서 다른 곳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묘를 조성하기에 앞서 먼저 조성지를 풍수지리학적으로 이곳에 묘지를 쓰게 되면 그 후손들에게 길한 곳인지 흉한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집도 방향을 맞추어서 집을 짓게 되고 주무실 때도 여러분들 두침 방향이라고 해서 매우 길한 방향이 있잖아요. 죽은 망자의 시신도 묘지의 좌향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같은 장소, 같은 위치일지라도 매우 길한 방향으로 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여덟 번째는 묘지 이장 비용을 좀 알아볼까요? 이 묘지 이장을 하면은 한 기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조상 묘를 개장해서 화장을 하겠다. 그런데 여러 개의 조상 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럴 때는 이장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요.
개장 후 화장을 하느냐, 다른 곳에 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크게 납니다. 또한 염습을 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이 염습할 때 사용하는 참배는 국산을 사용을 하느냐, 중국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에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인부가 직접 탑으로 파서 파멸을 할 수 있는 곳은 직접 파서 일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장비를 써야 하는데 장비를 쓰게 되면은 추가로 포크레인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지방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다르지만은 보통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달이나 한식 등과 같이 봄철에는 묘지 이장 시 포크레인 비용을 더 받기도 합니다. 일이 늦어지면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하고요. 저도 급하게 일을 할 때는 포크레인 사용료를 70에서 80만원까지 주고 포크레인을 부른 적이 있거든요. 화장 후 경우에는 화장 비용, 포크레인 비용, 인건비, 유탈이 안 되었을 때는 염습을 할 수 있는 삼배, 화장관과 영구차 부르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장마다 화장 비용도 2만원에서 4만원 혹은 그 10배인 4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묘지 이장이나 화장을 하는데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짐으로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홉 번째로는 이장 개장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장 신청은 묘가 있는 시군 읍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개장 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개장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분묘 사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용이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서너 장을 찍으면 되는데요. 봉분과 비석을 한 장에 잡히도록 금거리, 장거리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재적 등본 등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개장 신청 시 각성하는 난에는 고인의 성함, 생년월일, 사망일시, 개장법, 개장사유, 매장기간, 옮기는 장소 등을 관할 시군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선상으로 별도로 서류가 뭐뭐가 더 필요한지 확인하신 후 방문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 개장 신고는 이 서울에 사는데 땅끝마을 전남 해남에 묘가 있다면 당일 가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요. 또 읍면 동사무소에서 처리 기간이 2일입니다. 당일날 간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지방이라면 내가 참여하는 날짜가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라면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요. 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턱대고 가면은 당일날 해결이 안 될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한 가지 개장신고 필증은 미리 받아두셔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이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묘지에 모셨는데 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화장을 해서 봉안당이나 가족 봉안탄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아버지 개장 신고를 어머니가 위급하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미리 해 두셨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개장을 해서 함께 화장을 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꿀팁이 되리라고 봅니다. 10번째로는 조상묘를 화장하면 후손에게 발복이
안 되고 패가 망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풍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화장했기 때문에 조상의 운이 약해지고 매장을 했기 때문에 조상의 운이 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매장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의 부모님이나 조상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 산소를 관리하지 않거나 성묘나 제사를 소홀히 한다면 그 명당이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흉당이 될 것입니다. 봉안당이나 수목장으로 화장을 해서 조상을 모셨을지라도 조상과 후손이 좋은 기운으로 가뭄이 된다면 이곳이 바로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지리 명당은 주인을 골라가며 기다린다라고 했으니 그 후손은 조상을 명당에 모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늘은 쉽게 명당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자연장으로 모셨던 봉안당에 모셨던 상관없이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제사를 지내더라도 형제끼리 서로 누가 이번에 참여를 안 했느니 뭐 제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니 한 푼도 주지 않는다라니 그리고 조상 제사를 집안 행사쯤으로 생각하고 대충 모시는 분들 절대로 조상의 음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은 도자기 유골함에 대부분 담아서 봉안당이나 탄에 다시 매장을 할 때는요 절대로 도자기 안에 유골 넣어서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입구를 잘 방수를 한다 할지라도 도자기가 몇 년 안 가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는 도자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싼 도자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들어서 이것을 사가지고 예, 모시게 되면 그게 방수가 돼서 유골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지암이나 오동나무 삼 등을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풍수 상담이나 이장에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나 당일날의 매장과 화장까지 마무리하여서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훈철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묘지 이장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훈철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지 출장에서 산소 터 감정이나 그 밖에 출장 상담은 유료이므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내용은 아래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장황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